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오늘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또다시 조국 버리는 이낙연 캠프. 이건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 정신 안드로메다의 은하계 4차원 뭐 블랙홀에 갖다 바쳤는지 지금 이재명 대장동 갖고 싸울 때냐? 어? 아무리 이낙연이가 시간이 없고 급하더라도, 응?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갖고 싸워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진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누가 덮죠? 이낙연이 덮어요.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지금 김종민이 덮고 있고 윤영찬이 덮고 있고 박강훈이 덮고 있고 어? 이 새끼들이 덮고 있어요 지금. 어? 미친놈들이죠. 어? 윤석열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가장 마음에 졌던 응어리와 가장 속 시원하게 생각할 사람이 누구죠? 조국 장관이에요. 윤석열 사건을 물고 늘어져야만 반드시 윤석열을 본선 가기 전에 날려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놓고 정권 재창출한다고? 또다시 이낙연 캠프나 그 주변에 있는 딸랑이 새끼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다시 조국 버리는 이낙연 캠프예요. 고발 사주 누가 묻고 있어요? 응? 항상 SNS에서 몇 명이 떠들어대면 그걸 받아갖고 크게 확산시키는 거. 응?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언론이 떠드니까 이낙연 대표는 모든 언론이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야, 조국 장관님도 그러면 너가 왜 조국 장관에게 빚이 없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어? 모든 언론이 떠들면 그게 다 진실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 사건보다 100만 배 많이 떠든 게 조국 장관이에요. 그게 가족들이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낙연 캠프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하는 짓은요, 도저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라고 볼수 없습니다. 윤석열 이중대입니다. 누가 윤석열을 살려주고 있나? 지금 이낙연 캠프가 하는 짓은 바로 윤석열 이중대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알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정치는 프레임 싸움입니다. 윤석열 이중대입니다. 윤석열 고발 사건 묻어주는 새끼들이 윤석열 이중대지. 그러면 문재인 이중대입니까? 어? 윤석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낙연이지, 지금 나와서. 어? 깜짝 놀랐잖아요. 추미애 장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손준성 검사를 왜 유임시켰냐? 손준성 검사를 왜 유임시켰냐? 이거는 윤석열 캠프의 논리예요. 지금 이낙연이 떠들고 TV 토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는 다 윤석열 캠프가 얘기하고 싶은 거. 꼬리 자르기. 손준성이가 핵심인가요? 누가 봐도 대가리는 윤석열인 거다 알고 있는데, 손준성이를 왜 임명했냐? 정신 나갔죠? 응? 지금, 고발 사주 사건 갖고 끝까지 국정조사, 특검 밀어붙여야 될 민주당이 이재명 특검 하죠? 응? 이재명 특검 홍준표가 하자고 떠들고 있으니까, 걷다가 대고 또 오늘 김종민이 옆에서 똥 싸고 앉아 있어요. 응? 이낙연 캠프가 아닙니다. 이낙연이 떠들고 이낙연 캠프가 떠들 때마다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지지율이 왜 올라가겠어요? 저렇게 검찰이 야당에게 고발 사주를 해갖고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그런 국기문란 사건을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새끼가 묻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어? 얼마나 고마워?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여론이 어때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무슨, 김두관, 모두가 윤석열 고발 사주를 대선 토론에서 떠들어줘야 될 때, 대장동 떠들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있습니까? 어? 김종민이 오늘 똥 싸질렀죠? 수사를 촉구한다.
이런 것들이 법사위에서 쳐 있으니까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 김종민 너도 끝이다 이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제가 김종민 의원님과 친해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죠? 김종민 의원과 제가 친한데 김종민 의원님 이제 끝. 저는 김종민 의원에게 빚이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이제 옷 벗을 준비하시고, 어? 김종민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법사위 소속이라는 인간들이 윤석열 공격할 생각 안 하고 같은 당 후보 공격하고 앉아있고, 어? 저는 김종민이랑 친해요. 근데 미안한데 당신은 끝이야 이제. 당신 앞으로 정치권에 발 못 붙이게 할 거야 내가. 당신 뭐 충남 도지사 노린다고 동네 반장도 못하게 할 거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악이야. 악. 김종민, 박광원, 전해철, 윤영찬 이런 사람들. 뭐 또 나중에 국민의힘과 붙으면 우리가 찍어준다? 아니지. 절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정권 재창출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던 인간들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네만 블랙리스트를 만드냐, 나도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저기 기사 보면요, 자, 이낙연이 왜 윤석열 이중대나 국민의힘 이중대냐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의혹으로. 김종민이도 이재명 이낙연 탓 기술로는 대선 못 이긴다. 근데 하나 묻자. 이낙연으로는 대선을 이긴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낙연 캠프 잘 들어요.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뭐 안타깝고 급해서 본인들이 어떻게서든지 과반을 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끝났어. 왜 끝났냐? 설사 결선에 간다 그래도 니네가 이길 것 같아? 어? 아니 설사 결선에 간다 그래도 이낙연이 0.00001%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좀 이길만한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걸든가 하지. 어? 그리고 내가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 거야.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되면,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되면 절대 투표 안 한다? 야, 이낙연이 되면 투표 안 할 사람이 더 많아.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보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응?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낙연 씨 대선 후보 되면 안 찍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응? 정신 좀 차려. 어? 진짜 이 민주시민들이 그때 거기까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는데, 뭐 똥파리들은 이재명이 되면 투표를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진다? 야, 니들은 빅파이면 이쪽은, 응? 거의 케이크야, 케이크. 파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 이쪽 사람들이 훨씬 많아. 정신 좀 차려. 응? 죽어도 안 찍어 내가 볼 때는 지금 니들 같이 하면. 그리고 호남 경선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건 이해를 해. 이럴수록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촛불 시민들이 집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촛불 시민들이 집결을 해야 되고, 너무나 다행인 게 호남 선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호남 뭐 국민의힘 유권자, 아, 민주당의 유권자가 권리당원이 20만 명, 여기서 이재명 지사님이 50% 45%만 얻어도요, 경기도가 16만 표예요. 경기도가 16만 표예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조국수호를 외치고 촛불 집회에 많이 참가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수도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호남에서 20만 표가 뭐 아주 큰것 같이, 물론 크죠. 그러나 서울 경기가 50%예요. 민주당 전체의 유권자의 50%가 서울 경기에 있어요. 서울 경기에 있던 분이 가장 조국 장관에게 마음 아파했고, 서초항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9월 28일이 서초항쟁 2주기다, 2주년이다.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서초항쟁 2주년 우리 촛불 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촛불 집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낙연, 이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죠. 그들은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9.28 서초항쟁 2주년 기념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낙연 캠프가 가장 아플 거예요. 그 다음 이낙연 캠프가 또 아픈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정세균 캠프, 즉 정세균 캠프에 있던 분들을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는데요. 정세균 의원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은 아니다. 정세균 의원님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낙연은 아니다. 정세균과 그 전에 단일화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광재죠. 이광재 의원도 이낙연은 아니다. 아프지, 너희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정세균 캠프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세균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이낙연은 아니다.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왜 아닌지는 스스로가 알 거예요. 진짜 친문은 국민의힘과 싸웁니다. 여러분들. 쟤네들 지금 누구랑 싸우나 보십시오. 이 민주 진영을 지키고 있는 40% 지지자들과 싸우고 있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싸우고 있고, 이재명과 싸우고 있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고, 윤석열과 싸우고 있고. 오늘 정치 사망 선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응? 불쌍한 사람이에요. 종로를 헌신짝같이 집어 던져갖고 대선판을 흐트러뜨리고. 저는 이거를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예고하는데요. 종로 버린 게 나중에 대선 때 굉장히 아프게 돌아올 겁니다. 왜 아프게 돌아오냐면요. 이 종로를 버렸기 때문에 대선판이 흔들려요. 우리가 2017년 대선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 국힘당 후보들 그 당시에 이렇게 싸움이 됐는데 계속 언론이 종로구 가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 대선판이 흔들려요. 과연 이낙연은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낙연은 캠프는 다시 조국을 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이 고발 사주 사건은 가장 윤석열이가 뜨끔뜨끔하고 무서워하는 사건이에요. 진짜 법적 책임을 물고 윤석열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큰 사건이, 매머드급 국기 문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윤석열 이중대가 아니라는, 응? 말을 못할 거예요. 이 사건 지금 누가 덮고 있어요? 응? 우리 민주시민들 결단하셔서 저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제가 이낙연을 보면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민주당 후보다. 저는 웬만하면 안 깔라 그랬어요, 민주당 후보라서. 진짜 저는요, 요즘 이낙연 보면요, 윤석열보다 더 싫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은 그냥 저쪽 놈이라고 그랬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옷을 차입고 있으면서, 어? 저딴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긋지긋해요. 이가 갈려요. 정말 이가 갈려요.
쟤네들은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쵸? 쟤네들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이낙연을 우리 편인 척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새끼들, 민주당 배지 달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너무 이가 갈려요, 진짜. 응?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캠프 사건 언론에서 띄었을까요? 아니에요. SNS에서 갑자기 꿈틀꿈틀 되더니 이낙연 캠프가 받아갖고 일부 의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걸 언론이 받아 쓴 거예요. 언론에서 터뜨려, 이낙연 말에 의하면 언론에서 크게 터뜨려갖고 자기네들이 이걸 안 다룰 수 없다? 반대입니다. 정확히 보시면요. 이낙연 캠프에서 누군가가 SNS에서 누군가가 대장동 의혹을 막 싸질러 줍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그거를 딱 받아요. 받아갖고 이재명은 해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받았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터트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이낙연 나오면 언론에서 모두가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의혹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니죠. 2번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민주진영 공격할 때 보면요, 제가 옛날부터 똥파리들 SNS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윤미향 공격할 때도요, 여러분들, 윤미향 공격할 때도 보면 SNS에서 시작돼요. 윤미향 의원 공격할 때도 보면 SNS에서 이상한 글들이 나와요. SNS에서 그러면 똥파리들이 그 글을 받아 적어요. 똥파리들이 항상 달라붙어요. 똥파리들이 달라붙어갖고 계속 그거를 윤미향을 공격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똥파리들 중에서는 분명히 대가리들이 있다. 응? 누군가가 이슈를 던져요. 그럼 똥파리들이 그걸 받아요. 막 진짜인 것 같이. 그러면 이 새끼들이 갑자기 캠프에서 받아요. 응?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화죠. 저도 상당히 분합니다. 분한 만큼 여러분들 확신이 들어요. 이낙연은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중요한 거는 이낙연 옆에서 지랄했던 새끼들이 더 밉다. 니들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낙연 캠프에서 우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 앞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거다.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총선 때 민주시민들 무서운 줄 알아라. 절대 너희들한테는 그 어떤 공직도 줄 수 없다. 나쁜 놈들한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부터 이낙연 캠프가 아니다. 무슨 캠프다? 윤석열 이중대. 프레임 전쟁이에요. 이 새끼들 하는 짓이 윤석열 이중대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이중대라고 널리 널리 얘기해 주십시오. 대놓고 윤석열 이중대가 아니면 저런 짓을 못해요. 지금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이 묻힐 때 가장 마음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이 조국 장관이에요. 응? 윤석열 저 고발 사건이라는 진짜 법적 처리할 수 있는 저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가장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다? 조국 장관님이에요. 응? 조국 장관님만큼 윤석열에게 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윤석열 이중대 그만해라. 정말 얘기해야 됩니다. 응? 누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누가 윤석열을 다시 살려주느냐? 이제 윤석열 저 이낙연 캠프예요. 진짜 친문 거리면서 거기 의원들 모여있다르면요, 야 문재인 대통령 유엔 간 거 홍보나에, 야 니네가 진짜 친문님은 문재인 대통령 유엔 가갖고 잘하고 있다는 거 홍보라에, 가짜 친문 새끼들아. 응? 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저 다니면서 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유. 저는 이낙연 후보를요 딱 한마디로 하면요 나쁜 후보예요. 응?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낙연 후보는 나쁜 후보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똥파리들은 더더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낙연 수많은 의혹이 있죠. 응? 이낙연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삼부토건부터 해갖고 엄청난 의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이낙연을 공격합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이낙연을 공격하냐고요? 우리는 윤석열을 공격하잖아요. 응? 이낙연은 깨끗해갖고 민주시민들을 공격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응?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응? 이낙연 의혹이 한두 개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낙연 삼부통합, 옵티머스 거기에다가 보좌관의 의문의 죽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니까 안 하잖아요. 어? 저 새끼들은 어때요? 같은 당 후보 죽이지 못해갖고, 응? 그리고 설사, 응? 이낙연이 0.0001 가능성도 없지만 지가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똥파리들이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것보다 민주시민들이 이낙연 안 찍을 확률이 더 높다. 정신을 차려라. 응? 그리고 좀 싸움도 좀 비슷할 때 하는 거야. 이낙연이 결승 가면 이기나? 나 진짜 묻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9월 28일 여러분들 민주진영 우리 촛불의 힘은 추미애 그리고 반개혁 세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조국 장관님 그 다음에 개혁적인 이재명 지사님 저희가 우리 촛불 928 서초항쟁 2주년 때 저희가 물론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촛불의 힘을 직결시킵시다.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월 15일 재보궐선거 때 우리 촛불 시민들이 좀 마음이 나눠졌었지만 이번 기회로 이낙연만큼은 막자. 윤석열 이중대는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쵸? 윤석열 이중대는 막아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예. 반드시 이낙연 캠프가 아니라 윤석열 이중대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